산 중의 산, 지리산을 배경삼아 흐르는 산청 경호강에 도착. 아니,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뭘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세요? 아, 산청 경호강에서요. 래프팅 하려고 지금 몸풀기 운동하고 있습니다. 아, 래프팅이요? 예. 아니, 여름에 이렇게 래프팅하러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경호강 경치도 즐기고요. 신나게 여름 보내고 싶어서 그래왔습니다. 준비운동 후 노전님 방법을 배워보는데요. 감싸고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잡고 제가 뒤에서 구호를 하나 둘 하면 셋에 뽑고 셋에 저으시면 돼요. 아니, 산청하면 래프팅, 래프팅하면 경호강이잖아요. 왜 이렇게 산청이 래프팅이 유명한 거예요? 일단 경치가 너무 좋고요. 오, 경치. 그다음에 물살도 다른 동강이나 그런 강보다 좀 괜찮거든요. 아, 물살이 괜찮은 게 어떤 거예요? 그러니까 배가 내려갈 때 급류 코스라든가 지금 바람 부는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게 지금 아주 좋기 때문에 많이 찾으시거든요. 드디어 출발! 물의 양과 물살에 따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경호강 래프팅. 물살이 센 계곡의 급류를 헤쳐나가는 운동이니만큼 여러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래프팅의 재미는 급류에 있다. 온몸이 녹아내릴 것만 같은 짜릿함에 무서우면서도 재밌더라고요. 아, 덥고 힘든데 경호강 물 맞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계속되는 급물살에 몸과 마음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요. 신나고 스릴 넘치는 래프팅 덕분에 피로가 싹 가십니다. 정신없이 물살을 헤치며 노를 젓다 보니 몸은 천근만근 잔잔한 곳에서 잠시 쉬어갑니다. 경호강 물 완전 시원하고 최고예요. 자, 넘어갑니다.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물놀이 삼매경에 빠져보는데요. 다시 노를 저어 마지막 종점을 향해 가는 길, 끝까지 급류와 함께합니다. 자, 드디어 송장! 만나서 좋겠습니다. 아, 급류 탈 때 느낌이 어땠어요? 롤러코스터 타는. 아, 진짜 놀이공원 가는 그런 느낌. 아들, 딸하고 같이 방학이라서 여기 와서 그 물하고 산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그다음에 물도 시원하고 노젓는 것도 있고 예,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다 좋으셨구나. 예. 재밌으시고. 예.